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어떤 특정 상황에서 영어로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는가 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룰 그런 상황은 offering sympathy입니다. sympathy. sympathy는 위로 또 애도의 뜻을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랄지 또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다랄지 이혼하는 것이 위로해야 할 일인지 축하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혼을 했다랄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랄지 이렇게 사별을 해서 소위 부고가 오죠. 부고가 오면 거기에 그런 애도의 뜻을 표현하는 그런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것은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의 그런 영어니까요. 이걸 잘 익숙하게 연습을 하셔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적절한 그런 표현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위로를 하고 또는 애도를 하고 하는 그럴 때 쓰이는 그런 영어가 어떤가,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준비 단계로 offering condolence. condolence는 애도의 뜻을 보는, 애도의 뜻을 표하는 거, offer는 이렇게 준단 말이죠. 애도의 뜻을 이렇게 표시한다.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애도의 그 뜻을 표시하는 그런 걸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구성해 본 겁니다. How is your grandfather doing? How is your grandfather? 아버님 어떻게 어떠셔? 아버님 어떻게 지내셔? How is your grandfather doing? 아버님 어떻게 지내셔? 아니, 아버님이 아니죠. grandfather, 할아버님 어떻게 지내셔? 그러니까 he passed away this morning. 아이고, 해필이면 오늘 아침에 passed away. passed away는 자꾸 오셨다. 돌아가셨다고 정말도 죽었다고 않고 자꾸 오셨다. 또는 돌아가셨다.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 Oh no, 아이고, 아이고, 뭐니나, 맞아, oh no, 안 돼, 뭐, 그보다는, 아이고, 뭐니나, 뭐, 이런 소리죠. I'm so sorry for your loss. loss는 손실이죠. 자기가,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자기 심적으로 커다란 손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의 그런 손실에 대해서, 내가 아주, 애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I'm sorry. 안 됐다고 말이죠. 네 손실이 됐어요. 아주 안 됐다. 자기가 지금 사실 미안할 일은 아니죠. 미안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 말을 들었고 내 마음이 안 좋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I'm sorry. Thank you. 고마워. He was special to me. 그는 나한테 아주 특별한 그런 분이었어. 그 할아버지는 나한테 아주 특별한 분이었어. He was a great man.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Please offer my condolence to your mom and your grandma.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아버지도 다 애도를 하지만은 여자들이 더 정말 슬픈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 엄마하고 너희 할머니한테 내 애도의 뜻을 전해주어. 그랬더니 I will, 그렇게, 그럴게, thank you, 고마워. 하고 대화로 끝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How is your grandfather doing? grandfather는 그냥 grandpa라고 그러는데, grandpa. How is your grandpa doing? He passed away this morning. He passed away this morning. Oh no, I'm so sorry for your loss. Oh no, I'm so sorry for your loss. Thank you. He was special to me. He was a great man. Please offer my condolences to your mom and grandma. I will. Thank you. 자, 그럼 롤플레이를 해볼까요?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 B를 해보십시오. How is your grandpa doing?
Oh no, I'm so sorry for your loss. He was a great man. Please offer my condolences to your mom and grandma. Thank you. 하셨죠? Now, you take the A.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He passed away this morning. Thank you. He was special to me. I will. Thank you. 그렇죠? 아, 자, 이런 식으로 뭐 역할을 바꿔가면서 A도 오고 B도 오고 한 파트너를 좀 구해서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using appropriate language.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I'm sorry for your loss. 아까 썼죠? 이제 손실에 대해서. 손실은 뭐예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뭐든지 애완동물이 죽거나 뭐를 하거나 자기가 손실을 보게 되죠. 네그 손실에 대해서 나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I'm sorry라는 게내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는 이렇게 표현이 어울리지 않죠? 나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I'm sorry to hear about Ivan. Ivan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냐 이반이 죽었다거나 뭐 그럴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러겠죠. 이반에 대해서 들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I'm sorry to hear about your uncle's passing. 네 삼촌이 돌아가신 것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다음에 I was very sorry about Anna. 안나에 대해서 안나가 지금 안나가 죽은 거죠. 안나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I'm sorry. Please offer my condolences to the family. 그 가족한테 내 애도의 뜻을 전해줘. 그 가족한테 내 애도의 뜻을 전해줘. Offer condolences. 애도의 뜻을 전하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deceased, dead라고 그러죠. 죽음을 갖다가 이제 영어로 deceased 하면 예를 들어 사망 그런 정도입니다. 누가 죽었어 하는 것보다 사망했어 하는 게좀더 점잖죠.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die 죽었다 하고 이렇게 직접 얘기해놓고 passed away 우리 뭐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원래 태어난 전 세상이 있고 현 세상이 있고 다음 세상이 있고 원래 태어난 곳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죠. 마치 천당에 있어서 거기 가는 것처럼요. 그래도 우리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영어로도 그 돌아가셨다에 해당하는 게 passed away입니다. died는 죽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건 죽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네 할아버지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건 점잖아진 모든 표현이고요. Your grandpa passed away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I'm sorry for your loss. I'm sorry to hear about Ivan. I'm sorry to hear about your uncle passing. It was very sorry about Anna. Please offer my condolences to the family. Yeah. 다음 대화로그는 어떤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위로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위문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I'm sorry to hear about Daisy. 데이지 얘기를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어. 데이지 얘기를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어.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지 얘기를 듣고 매우 미안했어. 이건 한국식으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돼지 얘기를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어. 마음이 안 좋았어. 이렇게 한국말 하겠죠? Thanks. 고마워. She was a great dog. 돼지가 누군가 했더니 Great dog.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개였다. 그러니까 지금 개가 죽은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요즘은 서구화가 되고 개한테 이름을 붙여주죠. 똘똘이니 뭐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외국 이름들을 많이 붙여주죠.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붙여줘갖고 개를 부를 때는 멍멍아 이렇게 해갖고 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How old was she? 그 개가 몇 살이었는데 몇 살에 죽었냐 그 말이죠. She was only three. 겨우 3살이었어. 걔는 얼마나 사는가요? 뭐 10년 사는가요? 걔는 사람같이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많이 살으면 뭐 20년 살든지, 10년 살든지. 이게 3년에는 너무 빨리 죽은 거죠. That's too young. 너무 너무 어리네. 너무 어릴 때 죽었네. Was she? 그 걔가 어디 아팠나? Was she sick? 어디 아팠어? No, she got hit by a car. 아니야, 자동차에 치였어.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어. Oh no, 저런. Oh no, 저런. I'm so sorry to hear that. 아이고, 안 됐네. 아예 안 됐네. 아유, 안 됐구나. 안 됐구나. 뭐, 그럴 수가 있나? 안 됐구나. 뭐, 이제. Thanks. 고마워. The vet said she didn't suffer. The vet는, veterinarian, veterinarian을 그냥 vet라고 그러는데, 수의사 있죠? 수의사. 일반 의사는 doctor라고 그러고요. 수의사는 veterinarian이라고 그럽니다. veterinarian. 너무 길죠? 너무 길으니까 그걸 줄여서 vet라고 합니다. vet하면 수의사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일반 의사보다도 수의사가 수입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진학할 때도 수의과 대학이 일반 대학 가는 거 못지않게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형편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점차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일반 의사는 의료 사고가 나오면 책임도 지고 복잡하죠. 그런데 뭐저 개나 고양이 같은 거, 염소 같은 거 치료하다가 사고가 나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하려면은 수의사가 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은 그래서 그런지 수의사가 대우를 잘 받습니다. 자, that's blessing. 아, 고통 안 받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축복을 받은 거네.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이건 언제든지 위로 올때 끝에 오는 말입니다. 끝에 언제든지 얘기를 합니다. Let me know. 내가 알기 하라면죠.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뭐 내가 좀뭐 도와줄 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뭘 있으면은 나한테 알려줘. 야, 내가 혹시 할수 있는 뭐할수 있는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알려줘. 이건 꼭 이런 위로 올때 끝에 오는 말입니다.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그건 그대로 외십시오.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Thanks, 고마워. I appreciate. Appreciate는 감사한단 말이죠. 감사해, 고마워, 감사해.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I'm sorry to hear about Daisy. Thanks, she was a great dog. How old was she? She was only three. Oh, that's too young. Was she sick? No, she got hit by a car. Oh no, I'm so sorry to hear that. Thanks. The vet said she didn't suffer. That's blessing.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Thanks, I appreciate. 자, 파트너 고라고 그랬죠? 언제든 다이아로그는 파트너를 구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맡고 여러분이 B를 맡으십시오. 자, I'm sorry to hear about Daisy.
How old was she? 아, that's too young. Was she sick? 어, no, I'm so sorry to hear that. 'That's a blessing. Let me know if there's anything I can do. 오케이, 이번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땡스. She was a great dog. She was only three. No, she got hit by a car. Thanks. The vet said she didn't suffer. Thanks, I appreciate.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입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좀 빈칸을 놓고 거기에 적절한 말을 한번 집어넣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Practice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Loss of pet. 지금 애완동물이 죽은 겁니다. 애완동물이 죽은 상황에서 한번 다이아로그를 구성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A는 I'm sorry to hear about your types of pet. 거기다 자기 애완동물을 쓰라는 거죠. 애완동물의 종류를 갖다가 I'm sorry to hear about the 뭐에 대해서 애완동물 제일 많은 게 뭐예요? Dog이죠. Your dog. Your dog. 또두 번째 많은 게 Your cat. Your cat.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흉치거기도 뱀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Your snake. 또 엉뚱하게도 돼지를 또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Your pig. 그러니까 어떤 애완동물을 키우는가에 따라서 I'm sorry to hear about.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줬으면 이름을 아까 데이시라는 이름이 있었죠. 데이지든지 메이든지 자고 하는 걔 이름을 불러주면 되고요. 그럼 thanks. 고마워. She was a pet. 어떤 pet이었어요? 형용사 어떤 pet? Cute pet. Cute pet. 이뻤으면 pretty pet. 그렇죠? 아주 좋았으면 nice pet. 그렇죠? 또는 smart pet. 좋은 그런 형용사를, 걔가 가지고 있는 좋은 형용사를 많이, 걔를 기술할 수 있는 좋은 형용사를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positive one, 긍정적인 형용사들을 여기다 쓸 수가 있습니다. How old was she? 몇 살이었어? She was 몇 살이었다고 얘기해. 죽을 때몇 살이었나 얘기하면 되죠? 아까는 몇 했어요? 어운의 들이 세 살밖에 안 됐어 그러죠? 그럼 she was 20. 20 하면은 이제 늙어 죽은 것이죠? 좀 나이를 좀 적게 먹고 죽었으면 이제 그러면 was she sick? 어디 아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Yes, she had a tumor. No, she had a cancer. 암에 걸렸어. She had a cancer. 암에 걸렸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 개나 고양이가 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종류를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I'm so sorry to hear that. 그말 듣게 돼서 안 됐네. 나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슴이 아파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번역입니다. 가슴이 아파. Thanks. I miss her, but she had a good life. 나도 걔가 보고 싶지만, 응? She had a good life. 걔는 아주 좋은 생을 살았어. 자기가 잘 돌봐줘갖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이죠. 죽기 전에 행복한 생을 살았어. 아, that's nice to know. 아, 그렇다니까 아주 좋네. 그렇다니까 아주 좋네. I'm here if you need anything. If you need anything. 네가 뭘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I'm here. 내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Please tell me. Please let me know if there's anything that I can do. 그랬죠?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그럼 뭐라고 했어요? Thanks, I appreciate. 그렇죠?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이건 뭐, 저, 파트너 프랙티스는 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읽는 것만 하겠습니다. I'm sorry to hear about your pet. 펫을, 펫은 이름을 넣으십시오. I'm sorry to hear about your cat. 예를 들어서. Thanks. She was a cute pet. How old was she? She was 4. Was she sick? Yes, she had a cancer. I'm so sorry to hear that. Thanks, I miss her, but she had a good life. That's nice to know. I am here if you need anything. Thanks, I appreciate. 그 다음에 여기도 아주 useful expression,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A하고 B를 갖다가 지금 한 문장인데 문장을 나눠놓고 연결하라는 겁니다. 한번 우선 이쪽에 1, 2, 3, 4, 5, 6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I am very sorry for your 뭐 명사가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애통하게 생각한다. I'm sorry, very sorry for your 뭐에 대해서 your and는 말이 안 되죠. Your are with 이건 말이 안 되죠. Your my도 말이 안 되죠. Your anything도 말이 안 되죠. Your about도 말이 안 되죠. Your loss 명사가 나와야죠. 네 상실에 대해서 나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I'm very sorry for your loss입니다. I'm very sorry for your loss. 로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간 거, 그 다음에 뭐 크게 다친 거, 되게 죽은 상황에서, 사망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I'm very sorry for your loss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for your loss 하면 이게 다 커버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my heart goes out to you. 내 심장이 너한테 간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아주 너한테 쓰인다. 마음이 쓰인다. 그 말이죠. To you, 그 다음에 뭐예요? And your family. 그렇죠? To you and your family. To you are you. 말이 안 되고. To my garden. 이거 말이 안 되고. To you and your family. 너고. 네 가족의 나의 마음이, 마음이 간다. 마음이 쓰인다. 그 말이죠. Our thoughts and prayer.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With you 너하고 함께 있다 그 말이죠. 너하고 함께 있다 그 왜예요? 우리 너희들이 생각을 한다. 너에 대해서 이 관해서 기도하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Our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you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let me know if there is,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했죠? Let me know if there is 뭐예요?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했죠?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그래서 그 다음에 please offer 애도의 뜻을 전해달라고 그랬죠? Offer 뭐? Please offer my condolence to your dad. 아버지한테 내 위로의 말씀을 전해줘. 내 애도의 뜻을, 내 조문을 해줘. 조문한다고 그러죠? 조문을 해줘. I was saddened to hear. I have saddened to hear. 그걸 듣고, 뭐예요? 듣고, 뭐예요? 슬펐다고 말이죠? Hear about your brother. 네 동생 얘기를 듣고, 나는 매우 슬펐어. 그 말이죠? I was saddened. Sadness, to hear about your brother. 됐죠? 그럼 문장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am very sorry for your, 뭐예요? For your loss 했죠?
I'm very sorry for your loss. I'm very sorry for your loss. 그 다음에 My heart go out to you and your family. My heart go out to you and your family. 3번 My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you. My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you. 4번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5번 Please offer my condolence to your dad. Please offer my condolence to your dad. I was saddened to hear about brother. I was saddened to hear about brother. 네 형제 얘기, brother는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요. 네 형제 얘기를 듣고 I was saddened. 나는 슬퍼졌다 그 말이죠. 나는 슬퍼졌다. 나는 슬펐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In writing sympathy, condolence card, 위로 카드를, 위로, 위문어는 위로 카드를 쓰는 그런 방법, 또는 조문하거나 위로하거나 하는 그 카드를 쓰는 거, 카드를 쓰는 방법. 자, 첫 번째, use formal address to begin your note. Dear, 자, 그, 상을 당한 사람이죠. 상을 당한 사람의 그 이름을 쓰면 됩니다. Dear Jack, 어? Dear Jack. 이건 이제 가까운 사람 같으면 그냥 first name만 쓰면 되고요. 좀 가깝지 않으면 이제 성까지 잭 스미스 이렇게 Dear Jack Smith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cknowledge the loss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어떤 상실이 있었는가를 쓰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I'm sorry for your loss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 heard about your husband passing.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조문하는 내용, 무엇을 조문하는가 하는 걸 여기다 표시하는 겁니다. We heard that your grandmother passed away. 우리는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다, 들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say something personal about the loss. 지금 그 대개 그 돌아가신 분하고 또는 그 가족들하고 자기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그 개인적인 것을 좀 쓰라고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는 was such a kind, gentle, friendly person이었다. She was, he was. 이제 제일 간단한 걸 그러죠. He나 she로 받으면 제일 간단하죠. 그러든지 your grandma was. Your grandma was, 또는 your father was, your father was.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자기가 지금 조문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내용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I'll miss 누구누구. I'll miss Mary dearly. 아주 진심으로 아주 많이. I miss는 보고 싶다 하는 얘기죠. 나는 진심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리워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자꾸 생각나고 그리워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생각하게 될 것이다. She was a wonderful colleague. 아마 동료였던가 봐요. 그는 아주 나의 훌륭한 동료였는데. I'll never forget when 누구누구 taught me to one more. I never forget when She taught me how to play golf. 그 여자가 나한테 골프를 가르쳐 줬는데 그 골프를 가르쳐 준 것을 갖다가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어. 그렇죠? I'll never forget when John taught me to speak English fluently. 영어를 아주 잘할 수 있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이어서 offer sympathy and support. 이제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의 말을. 아까 위로의 말 여러 개가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My heart goes out to you and your family members.
내 심장이 너와 내 가족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돼. 내 마음이 온통 마음이 너하고 내 가족한테 쓰이네. 내 마음이 쓰인다고 말이죠. Please accept my condolence. 내 조의를 받아줘. Please accept our condolence. 와이프하고 같이 갔다면은 우리의 조의를 받아줘. Please accept my sincere sympathy. 진실한, sincere, 진정한 그런 위로를, 위로를 받아줘. Our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you. 우리가 너하고 그 다음에 네 너에 대해서 뭐하고 생각하고 기도할게. 잊지 않고 너한테 네 생각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를 할게. 기도해 줄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많이 오죠?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Okay? Let me know. Let us know if anything I can do, we can do. 이건 왜라고 그랬지? Let me know if anything I can do. 이제 부부간에 같이 갔으면은 Let us know if anything we can do.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I am here if you need anything. 뭐가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려고 나의 대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I am here if you need anything. 그렇죠? 이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My heart goes out to you and your family members. 'Please accept my condolence. Please accept our condolence. Please accept my sincere sympathy. Our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you. Let me know if anything I can do. Let us know if anything we can do. I am here if you need anything. 그 다음에 사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Thinking of you, 너를 생각하면서 warm regards, 따뜻한 regards, 뭘 안부죠? 따뜻한 안부를 전하면서 안부를 전하면서 그 다음에 with deepest sympathy, 깊은 애도를 하면서 sending hug. 실제는 이제 이렇게 안기를 못하지만은 자기를 안는 것처럼 안는 그런 기분으로 말이죠. Sending hug 이렇게 끝에다가 그걸 쓰고 그 다음에 sign your name of your family member first name for close friend and family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이런 가족일 경우에는 자기의 예를 들어 존 스미스 같으면 같은 전부 다 스미스일 거니까 같은 가족끼리면은 그 성은 쓸 필요가 없죠. 그때는 퍼스트 네임만 쓸 거니 혼자 보낸 것 같으면 자기 이름만 쓰면 되고요. 자기 이름, 자기 와이프 같으면 자기 와이프 이름만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단체로 보낼 것 같으면 쭉 거니 퍼스트 네임을 쓰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면에 있는데 자기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는 그때는 뭘 써요? 네, 자기의 last name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화국 리라고 쓰는 거죠. 그냥 가까운 사람 같으면 그냥 화국 그렇게 쓰면 되는데 자기 그냥 안면에 있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성까지 다 쓰는 겁니다. 화국 리하고 자, 이 여섯 가지의 그런 어떤 위로의 카드, 조문 카드를 쓰는 그 형식을 좀잘 익히고 그 써야 될 내용들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sympathetic situation. 여러분이 이런 위로의 또는 조의를 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좀더더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the loss of job 실직했을 때 요즘 40대가 뭐 실직은 고사하고 취직도 못 해갖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죠. 자, 혹은 직업을 갖다 가지고 있다가 실직을 했을 때
상당히 위로의 말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누가 병에 걸렸을 때, 아프다. 제일 많이 아픈 게, 뭐 요즘 제일 심각한 게, 여러분이 뭔, 제일 어떤 병이 제일 심각합니까? 제 생각엔 치매입니다. 치매 걸리면 게 아주 제일 심각합니다. 차라리 암에 걸리면 좀 앓다가 돌아가시면 되는데, 치매는 걸린다고 죽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누군가 계속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치매가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다음에 좀뭐 암, 요즘은 또 암도 의술이 발달해서 많이 고치고 잘 낫죠? 그러나 저건 암도 심각한 병입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 정신 없으면은 이것도 뭐 치매에 해당하는 거지만요. 그다음에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 폭풍우가 와서 집에 지붕이 날라갔다랄지, 지금 비가 잔뜩 와서 홍수가 자고 물에 잠겨버렸달지, 그런 거예요. 또는 산불이 나갖고 집이 홀라당 타버렸다랄지, 그런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가 왔을 때 위로의 뜻을 얘기하겠죠. An accident, 뭐 사고를 당했다. 제일 흔한 사고는 뭐예요? 교통사고죠.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럴 경우에. 또 a change in relation status. 관계가 바뀐다. 관계가 바뀐다는 뭐예요? 애인이었는데 애인이 변심해도 관계가 바뀐 거고요. 또 부부간이 결혼했었는데 결혼이 divorce가 되면 이혼하면 그것도 상태가 바뀐 거죠. 그럼 이혼하는 것은 축하할 일인지 애도할 일인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아주 악처였는데 이혼했다 그러면 잘했다. 오히려 위로를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아까운 그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참안 됐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ad test result,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쳐버렸어요. 특히 대학교 입시 같은 거 망치는 게 제일 괴로운 얘기죠. 그 다음에 취직 시험을 봤는데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보는데 그 회사는 떨어졌다. 그러면 참 어렵겠죠? 또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 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제일 좋은 건 제일 어려운 건 어떤 사람이 명예를 잃었다. 왜냐면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뭐 성추행이 걸려가지고는 난리나죠. 이러면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면 난리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시끄러운 게 그거죠. 그건 명예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노름을 했다. 배팅을 해가지고 빠친코에 가서 돈을 엄청나게 잃었다. 엄청나게 잃었다. 또는 뭐큰 도둑을 맞았다랄지 강도를 당했다랄지. 그와 같이 명예를 잃는 거, 돈을 잃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건강을 잃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명예, 돈, 건강. 근데 명예나, 돈을 잃는 것은 아주 일부를 잃는 거지만은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를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제일 심각한 게 사실은 건강입니다. 저 나이가 들어보니까 더구나 그런데요. 젊을 때는 자기가 뭐 팔팔해서 건강 같은 거 생각 안 쳐?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자꾸 건강에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가 건강을 잃었을 때 이런 위로의 뜻을 받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것은 조문이죠. 누가 죽었을 때 가서 초상집에 또는 응급실 저쪽에 장례장에 가서 조문하는 그런 경우가 제일 애도의 뜻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appropriate body language. 자, 영어를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body language를 되게 잘안 쳐. 그냥 점잖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서구 사람들은 body language가 좀 큽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렇게 손 같은 거, 얼굴 표정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그 적절한 그런 body language가 필요한데, 첫째는 make eye contact. 눈을 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눈을 빤히 보고 얘기하기가 조금 쑥스럽죠. 그러니까, 정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않고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뭐 얘기할 때, 그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라.
눈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ug or extend hand. hug는 only for close friend and relative. 아주 가까운 사람일 때는 어때요? 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안됐음, I'm sorry about that.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등을 두드리면 hug.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안됐어. 그러나 이런 상가에 갈 때는 되게 뭐 악수도 않고 그냥 가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쓰고 묵념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외국은 뭐 저러는 게 없으니까요. 묵념을 하거나 또는 국화한송이를 갖다 놓거나 향불을 피우거나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는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죠. 인사를 먼저 하고 악수를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조의를 표한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그다음에 stand close to the bereaved or sad person. bereaved. 지금 그 상을 당한 사람,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가까이 가라. 멀리 떨어져서, I'm sorry,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아직도 가까운 사람 같으면 멀리서 손을 잡고, 또, hug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show respect. respect는 이제 뭐, 존경을 한단 말이죠. 경의를 표한다, 존경을 한다. By not laughing. 거기서 뭐, 지금 상가에 가서 웃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어떨 때, chatting with others nearby about other subject. 자기 친구들끼리 여럿이 왔다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거기서 얘기하다가 웃고 떠들고 올수 있죠. 그것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가에 가면 화투를 치죠. 화투를 치죠. 오히려 상가가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지만은, 거기 가서 이런 웃는 일이랄지, 떠들고 큰 소리를 하는 일이랄지를 삼가라. Listen carefully to anything the person said. 그 사람이 뭘 얘기하면은 그걸 잘 들으라, 이 말이야. 잘 들으라. 자, 우리, 할아버지는 뭐, 암으로 몇 년간 고생하다 돌아가셨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맞장구도 쳐줘야 될거 아니야? 그 사람 얘기하는 걸잘 들어라. 그다음에 leave a sympathetic smile, 그런 위로가 되는 스마일. 그러니까 뭐 하하하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찡그리고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표정으로 하면서 그렇지만은 미소를 지어가면서 헤어지라, 됐죠? 이게 어떤 거? 상대방을 위로하고 조의하고 조문을 표할 때할수 있는 그런 바디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또 다이아로그인데 change a few of detail. 뭐 내용 중에 만약 바꿀 게 있으면은 한번 바꿔봐라. 뭐 구태여 뭐 바꿀 거 없으면 무슨 내용을 봅시다. How did your driving test go? 너 운전 시험 어떻게 됐어? How did your driving test go? Not good. 안 좋아. I had to take it again. 떨어졌죠? 나 다시 시험 봐야 돼. 그러니까 Oh, that's too bad. 안 됐네. You'll pass next time. 다음에는, 통과할 거야. 다음에는 합격할 거야. 그래, 위로 올때 뭐라고도 하면 되겠어요. I took the exam three times. 나는 세 번이나 봤어. Don't worry. You'll pass next time. 다음에 될 거야. 뭐, 이렇게 내용 일부를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드라이빙 테스트 말고 뭘수 있어요? 뭔 시험?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How was your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대학 입시 어떻게 됐어? 그럼 I passed. 네, 통과했다면 이제 위로 올거 없고요. I failed 하면은 그때는 이제 위로를 뭐든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Did your team win the Monday? Win on Monday? 너 월요일날 경기에 네 팀이 이겼어? No, we lost. 우리가 졌어. Oh no, 저런. That was an important game, wasn't it? 그거 아주 중요한 시합이었잖아. 안 그래? 안 그래? 예. 그래, yes. We are out of the playoff. 우리 플레이오프에 못 나가. 그게 아주 플레이오프 팀을 뽑는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 이제 거기에서 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레이오프에 못 나가. I'm very sorry to hear that. 아,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안 좋네. 마음에 안 좋네.
Better luck next year. 내년에는 잘 되기를 바래. 내년은 잘 되겠지.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뭐 다른 어떤 거를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네 팀이 이겼냐라고 할 수도 있고, do you 너는 이겼느냐? 뭐할 때, 친구 골프 쳤는데 너는 이겼느냐? 그러면 I lost, 나 졌어. 그러면 was it a serious game? 아주 심각한 게임에서 was it a big match? 아주 이렇게 점수가 비슷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그 스릴 있는 게임이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잘 치겠지 It'll be better next time 다음에는 더잘 치겠지 이런 다른 식으로 위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 번만 이제 따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How did your driving test go? Not good. I have to take it again. Oh, that's too bad. You'll pass next time. Did your team win on Monday? No, we lost. Oh no, that was an important game, wasn't it? Yes, we are out of the playoff. I am very sorry to hear that. Better luck next year. 예, 반복해서 연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vocabulary 이런 위로하고 애도하는 데 사용된 그런 용어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가지가 나왔는데요. 10가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고요. 그럼 앞에 있는 그런 단어들이 뒤에 이 설명의 뜻이 어떤 것과 같은가를 연결을 시켜보고 한국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는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sympathy. sympathy는 뭐예요? 위로하고 동정하고 애로 위로하고 동정하고 위문하고 하는 것을 sympathy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condolence. condolence는 앞에 나왔죠. 애도 몇 차례 나왔죠. 그다음에 acquaintance는 내가 아는 사람. acquaintance. 면식이 있다고 그러죠. 면식이 어디서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한 사이 그런 정도 그 다음에 appreciate 앞에서 몇번 나왔죠? 뭐예요? 감사한다 고맙다 감사한다는 걸 appreciate를 thanks appreciate 그랬죠? 그 다음에 believed는 뭐예요? 사망하는 겁니다 사망한 거그 다음에 deceased 이것도 사망한 것이고요 Believed는 이제 조의를 표현하는 것, 조의를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bereaveme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 그건 뭘 얘기할 때냐면은 되게 자기 가족이나 그래 친구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그 사람들을 갖다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disappointment. 실망한단 말이죠. disappointment, 실망하는 거. 그 다음에 comfort. comfort는 뭡니까? 위로해주는 거. comforting. gratitude. gratitude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gratitude. 감사하는 거. 자, 그러면, 뭐부터 볼까요? 이쪽에 오른쪽을 볼까요? to be thankful for. 뭐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죠? To be thankful for 뭐뭐에 대해서 감사한다. 감사하다는 게 밑에 나왔었을까? Gratitude가 뭐 감사하는 거였죠? 감사하는 거 또는 appreciate도 감사하는 겁니다. appreciate 그럼 어떤 것이 다른 것과 연결이 되는가 나중에 남은 것으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sad due to death of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아주 슬프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슬프다.
그걸 believed라고 그랬어요. believed. 사망해서 지금 조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words of sympathy following a death. 죽은 다음에 어떤 위로를 하는 말. 그게 뭐였어요? condolence 했었죠? 조의, condolence를 표현하. 그 다음에 words of comfort offering during a difficult time.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컴포트가 나왔으니까요. 당연히 컴포팅이죠. 컴포팅, 컴포트, 컴포트 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dead, 죽었다를 갖다가 점잖은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deceased 그랬죠? deceased, death, 죽음을 갖다가 점잖은 말로 사망이라고 deceased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the opposite of what one planned or hoped. 누가 계획했던 것 또는 희망했던 것과 그 반대로 일이 됐다. 그렇게 된 상황이 뭡니까? 그러면 disappointment가 되겠죠. 실망하는 그런 게될 거고. A family member or close friend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Loved one이라고 그랬죠? 가족이나 가까운 그런 친구는 loved one이 되고요. 그다음에 thankfulness. thankfulness는 감사함이죠. 감사함. 감사함이니까 아까 appreciate는 감사하다 했죠? 감사하다 했으니까 to be thankful for에 가고 그 다음에 thankfulness는 명사이니까 gratitude 감사 appreciate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to be thankful for 그 다음에 gratitude는 감사니까 thankfulness 명사로 연결이 되고요. 다음에 bringing good feelings such as peace or love. Bringing good feeling, such as peace or love. 어떤, love, 평화나, 사랑하는, 좋은, 그런, 느낌을 가져오는 거. 느낌을 가져오는 거. 그게 뭡니까? sympathy가 좀 위로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위로 하면은. 그 다음에, someone you know, but do not have a close relationship. 어떤 사람을 알긴 하는데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인이라고 그랬죠. 지인, acquaintance라고 그랬습니다. acquaintance.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좀 화면을 띄워놓고 실제 모르는 건 사전을 찾아가면서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프롬프트가 몇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write a sympathy note. 위로는 말을 좀 해보라는 얘기죠. Her pet died. 자, 애완동물이 죽었다. 그런 거예요. I'm sorry. For your 뭐 cat든지 pet든지 그다음에 cat나 dog나 그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을 불러주면 되죠. I'm sorry for your daisy. 이 데이지가 sorry 하면 그냥 죽어서 안 됐다는 일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his grandmother died.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I'm very sad to hear that your grandma 뭐예요? passed away. die라고 쓰면 안 되죠. passed away. 돌아가셔서 나 슬프다. 또는 I'm sorry. 마음이 아프다. it was great shock. 나한테 충격이었다. 여러 가지 말 쓰시죠. he was in a car accident and broke a limb. 차 사고를 당해서 지금 팔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oh dear, for an unlucky thing happened. Oh, I'm very sorry about the accident. 그 사고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She failed an important exam. Oh, don't, oh, never mind. You'll pass next time. 하고 위로를 할 수도 있고요. He lost his job. Oh, you'll have a better job next time. 다음에 더 좋은 직업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I'm sorry to hear that, but you'll get a better job next time. 다음에는 더 좋은 직장을 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위로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고 조의를 표하고 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한번 지금 공부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할수 있고 어떤 걸할수 있는 없는가를 점검을 해보고 할수 있는 것은 뭐 스킵하면 되고요. 할수 없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Can I? 나는 이것을 할수 있습니까? Use appropriate language to offer condolence. 조문어는 적당한 그런 조문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에 수없이 많이 했죠. I'm sorry for 어쩌고저쩌고 to hear that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많이 쓰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어떤 상황에 쓸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n I accept condolence from others?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문을 하면은 그 조문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조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 제일 간단한 건 thanks죠. I appreciat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조문을 받으면 되는 거죠. 또는 He was very special to me. 그분은 나한테 아주 특별한 분이었는데. 또는 The pet, Daisy라고. Daisy was very cute. 걔는 매우 귀여운 그런 강아지였는데 또는 고양이였는데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Write a sympathy note for a variety of reasons. 그런 위로 카드를 쓸수 있습니까? 아까 위로 카드 쭉 거니 쓰는 여섯 가지 룰을 쭉 거니 얘기했죠. 여덟 가지인가? 여섯 가지인가? 그 룰에 따라서 실제로 카드를 몇 개를 써보십시오.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카드를 한번 실제로 써보시면은, 어떻게 카드를 써야 되는가 하는 걸알수 있겠죠. Express disappointment or sadness. 실망이나, 슬픔을 갖다가, 슬픔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라 했어요? My heart goes, 뭐, 저쩌고저쩌고 그랬죠. 내 심장이, 뭐, 간대. My sadness, is due to, the death of your grandpa.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내가 지금 슬프다랄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offer comforting words to a person experiencing a difficult time.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할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pastor, failed test.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you'll pass next time. 다음에는 합격할 거야. 그 다음에 직장을 잃었다고 그러면은, You'll get better job sooner or later. 멀지 않아 더 좋은 직장을 얻을 거야 하는 식으로 그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고요. Finally, 마지막으로 use appropriate body language. 자, 그 서구 사람들은 body language, 지금 저도 계속 손으로 body language를 하고 있죠. body language를 많이 쓰는데 around the person experiencing difficult time. 그 사람 옆에서 body language 잘쓸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눈을 마주치고, 그렇죠? 가까이 서서, 가까운 사람 같으면은 껴안거나 악수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헤어질 때도 쓸쓸한 그런 미소를 보이고, 그런 몇 가지의 그런 바디랭귀지를 쓰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잘 보고, 그 상황에 적절한 그 바디랭귀지를 섞어서, 충분한 위로의 뜻, 그 다음에 조문은 뜻, 조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강의를 들었으니까 내용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용 이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죠.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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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e will make perfect. 연습을 해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